야, 이 정도면은 귀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어필을 열심히 하는데? 오, 근데 제 얼굴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오, 그리고 사라졌어. 에이키 누르라 그래서 난 눌렀는데. 아, 망했다. 내가 반응 속도가 너무 빨랐어. A가 보이자마자 눌렀거든. 잡혔네. 한 명 버리고 바로 간 거야? 대박. No, fuck that. We have to go back for Fliss. I'm the reason she got snagged. No way. No heroics. We gotta get as far away from here as we can. Right. 왜 이렇게 수긍이 빨라? 얘들아 어디가? 이쪽부터 봐야지. 너무 궁금하잖아, 너? 동생은 지금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주 묻는 질문. 승조원 전원대상. 특별 경계 교정. 임무를 관한 특수 경계 조치로 인해 경계 근무에 도입되는 명령은 다음에 추가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전출입문 및 경계에서 인원 이중 배치, 대화 금지, 소일 거리 금지, 흡연 금지, 음주 금지, 도박 금지. 전원 3A에는 들어가지 말 것. 다둘러 본 거 맞아? 다둘러 봤고. 이쪽 문은 뭐야? 어? 열리네? 백방 잠겨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너무 당황했어 나 지금. 으으으. And then there's the mystery of the smelly socks punching briefs. 왜 보는 거야? 오! 아 좀. 야 어떻게 쥐 한 마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큰 소리가 나. 옌병 오바잖아요. 뭐야 이게 다야? 이해할 수가 없는 이벤트들밖에 없네. 왜 있는 거야? 아 진짜 진짜 이 게임 갈피를 못 잡겠네. 심심한가? 제작진들? 잠시만요. 방금 뒤에 뭐 있지 않았어요? 사람 같은 형상? 응? 아무것도 아니네. 잘못 봤나 봐. I just want to know where the hell they all went. There should have been dozens of people on board. Hundreds. How could they all just vanish and leave all of their stuff behind? 뭐야, 문이 막 자동으로 열려? 이거 좀 중요한 거인 듯? 예, 지도로군. 현재 위치 화살표는 어디 있는 거야? 오. 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시시껄렁한 깜놀 요소만 있어. 이렇게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게임을. 어? 배우들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만든 게임을 아주 싸구려 B급 호러 게임으로 만들어놨어. 진짜 무서운 걸로 승부를 해야지. 저런 깜놀 요소만 자꾸 짜잘짜잘하게 넣어놔. 에일스, 난 드디어 집에 돌아가. 이걸로 끝이야, 자기. 태평양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건너면 자기와 우리 딸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가족들의 얼굴이 너무나 기다려져. 네드와 낸시에게 아빠가 선물 사서 금방 갈 거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전해줘. 바다에 오니까, 돌아오니까 정말 좋아. 이 땅에서 겪은 여름은
오클라호마보다 더 무서운데 더위를 피할 방법도 없었어. 네가 보내준 편지들 덕분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었지. 녀석들이 편지를 검열하지만 다른 동료들이 가끔 훔쳐가서 읽어보려고 하는 걸 감안하면 그게 제일 최선일지도 모르겠어. 우리 편지를 동료들이 읽는 건 싫거든. 나도 알아. 정말 소름 끼치게 만든다니까. 녀석은 계속 어린 남자애가 배에 타고 있는데 꼭 테드 같은 목소리라고 해. 그래서 분명 날 놀리는 게 분명해. 입에 밀왕자가 있을 리가 없거든. 작전 인원들은 전쟁이 끝난 시점이라 빈틈이 없어. 분명 검열관들은 이 편지를 좀 수정하겠지만 이곳이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야. 이제 가야겠어 자기. 바깥에 소동이 일어났네. 그 말은 내가 늘 그렇듯 당분간 정말 바쁠 거란 뜻이야. 조만간 또 쓸게. 스푸키. 와, 변기가 더 스푸키하다. 야, 이 자식아. 스톱. 비켜줘. 고마워. You hear that? If by that you mean the terrifying sound, then no, I didn't hear anything. You know you did. Was it something moving? 짜증나는데. 이리로 가면 안 돼? 아, 여기 가고 싶었는데. 아, 비켜봐. I am so freaked out. It's okay. 아. I'll protect you. 계속 스트레스. 안 움직이냐? 움직여. 가라니까? 아, 모르겠다. 그냥 포기합시다. 저기 둘러보는 거. 별거 없을 거예요, 아마. 저 친구가 여기 넓은 곳까지 오면은 내가 갈 수 있겠지? 쟤 왜 아까부터 자꾸 길막이야, 이씨! 좋아, 이제 갈 수 있겠다. 여기에 뭐가 떨어져 있을지도 몰라.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군. 저 친구가 현명해서.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지마! 라는 신의 계시. 어, 여기 뭐가 있네? 요시나! 뭔 소리야? 야, 환청 들려. 들었어요? 어? 어? 책 펴봐. 뭐요 이거? 6월 19일 구조적 취성이 있는 문제 구역들과 일본 화물실 일부 영역에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선공에게 필요한 용접 수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함장에게 귀향할 때 특히 악천후 상황에서 더욱 조심해서 항해하라고 조언했다. 약간이라도 거칠게 움직이면 입에는 가운데가 접히거나 휘어져 두동강 날 수 있다. 6월 20일 전자장비 중 일부가 최근 들어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불만사항을 처리했다. 부품 일부의 주석 수염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석 수염이 뭐야? 장비를 청소하고 납땜을 보강해서 장비의 합선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주석 수염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기관실에서 매주 실시하는 연료, 기름 및 유체 점검 결과 예상보다 실린더 오일량이 더 낮게 나왔다. 기관실 근무 인원에게 시간별 점검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고 감이 발생하면 기관사에게 즉각 알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자정 직후 발생한 뇌우의 배가 갇혀버렸다. 번개 때문에 갑판 위에 떠있는 호이스트 케이블 사이로 엄청난 아크방전이 일어나서 윤활유가 끌어? 연결 일부가 손상되었다. 이번 뇌우 때문에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는 현재로서 전자장비와 관련 있다는 보고들을 받았다. 주석 수염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 파도가 거친 상황인데도 구조물에 파손이 일어났다는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밤새워서 전체 피해 평가를 작성해야겠다. 이게 전부 단가봐요? 한글인데 못 알아먹겠어요. 살려줘. 그냥 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였다라는 얘기를 길게 풀어서 쓴 거예요.
배가 원인불명으로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Oh, this is nice. Maybe everyone's hiding in the hold for a big surprise party. 이게 뭐야? 뼈? 쥐... 쥐뼈인가? 쥐머리뼈? 뭐야 저게? 언제 또 달고 함장이 빌어먹을 항해 기간에 금주령을 내려버렸다. 이 배가 얼마나 고요한가를 알아차리지서 저들은 맨정신으로 깨어있는 것만큼 훌륭한 일도 없이 그 위선가에 넣은 두 머저리가 조랑하자마자 싸움질을 벌였지만 베리스가 엄청 빠르게 싹을 쳐버렸고 그때 이후로는 마치 교회처럼 조용하다. 난 배에 화물을 싣는 걸 도와준 녀석과 얘기를 했다. 여성 말로는 배에 관을 무진장 많이 실었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그 관을 싣는 내내 한놈이 관들이 화물실한 군대에 전부 잘 보관되게 시켰다고 한다. 졸라 꼼꼼하게 말이다. 짬바는 병사한테 시킬 법한 일은 아닌데. 그러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그 관짝에 누가 들어있는 걸까? 이제 슬슬 관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술은 무슨 술? 페레즈 녀석은 네 잔 마시고 취한 것 같다고 말해서 헛소리라고 말해줬다. 구정물 같았는데 무슨? 페레즈가 우리 집 누군가가 꽁쳐놓은 물자로 무슨 술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따가 6시에 만나서 확인해봐야지. 14일 토요일. 여기 있는 인원 중 한 명이 그 관짝들이 어디에 있는지 봤다고 말하는 걸 방금 들었다. 녀석한테 가서 뭘 봤는지 물어봐야지. 어쩌면 내가 안에 들어가는 것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준비됐다. 그 녀석이 날 들여보내준다고 한다. 오늘 밤에 가서 봐야지. 어리석은 인원이 여기 또 있구만. 15일 어떻게 됐나. 쫄딱 망했다. 화물실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도와주기로 한 녀석이 병가를 내버렸다. 필리 군의관은 그 자식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밀러 말로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 장소가 이상하다는 거다. 밀러 그놈은 좀 병신 같아서 안 좋은 상황에 같이 빠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지. 그건 확실해. 페레즈가 그 녀석들이 술을 더 만들었다고 했다. 지난번에 너무 피를 많이 봐서 이번엔 별로 숨어가면서까지 먹어보고 싶진 않지만 다른 할 일도 어차피 없잖아. 지난번보다 더 최악이다. 페레즈 새끼가 말하는 건 두 번 다시 안 들어야지. 어젯밤에 왈로 위츠랑 경계군무를 사는데 돌아버릴 것 같았다. 왈로 위츠 녀석은 잔뜩 졸아 정글에서 실종되었다고 하는 존스라는 이름의 병장에 대해 이야기를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존스와 분대원들이 관짝에 들어가 우리가 함께 있는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세상에나 그때 항구에서 만난 녀석이 말했던 그대로였다. 모두 성조기로가 아니라 성조기도 덮여있고 전부 엄청 각잡고 정돈되어 있었다. 아, 그러니까 성조기로 덮여 있는 거 맞잖아. 존스 병장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은 셈이지. 역시 우리나라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저버리지 않는 건 모두가 반드시 돌아오도록 한단 말이야.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관짝 내용물을 본 내용이 없잖아. 왜 있는 거야, 좀 쓸데없는 텍스트. 우리 맨 처음 초반에 나왔던 그 관짝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발견한 내용의 글인데요. 어, 깜짝이야! 야! 나 아까 이상한 사람 모형 봤다고 그랬잖아. 나 잘못 본 거 아니었네? 방금도 나왔어. 나 잘못 본 거 아니었어. 계속 저런 모양이 나오고 있었다니까? 와, 소름 끼치네, 지금 보니까. 이번엔 진짜 대놓고 나왔다. 이건 못 볼 수가 없지. 미래 그림? 아이씨. 납치범 새끼들. 끝까지 민폐짓 하나 보네. 다른 게임인 것 같죠. 맨발로 참 잘 도다니네. 누구야?
불을 꺼야지. 플래시 불을 끄라고. 저게 그거구나. 그 배 움직이게 하려면 필요한. 조심해야 해. We gotta be careful. Could be a trap. 맞아, 함정일 수도 있어. Y'a quelqu'un? Yeah. I guess it's not really such a good idea, huh? Yeah, man. Not worth it. Ok, qui est là? Je vous ai entendu. Oui, le bas. Qui est là? Arrête de crier, j'essaie d'entendre ce qui se passe. Je crie pas. Ta gueule. Je veux savoir où sont les autres. Ah, 어떡해, 쟤 잡혀가지고. 나 때문에. Don't let him out of your sight. 아니었으면 넷이서 잘 다녔을 텐데. Gotta keep our distance. This way we can get ahead of them. Let's hope it's faster. I got this. 허밍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 정말 놀랍군. 여긴 있을 것 같은데. 임시 예배당? 첼시구역은 남은 항해 기간 동안 임시 예배당으로 전환되었음. 첼시구역을 지날 때 정숙할 것. 진짜 크기는 무슨 수표같이 생겼네. 그 저 시대의 수표라고 해봤자 의미 없지 않아? 여기로 못 가? 못 가네?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은행 두 번 망하고도 남았을 듯. 은행이 망하면 은행에 맡겼던 돈들 다 못 돌려받아요? 한도가 있어.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는 배상해 준대요. 아이고. 놀라워. Wait a minute. We've been here before. I don't think so. 진행 루트 혐오증이래. Have you been leading us in circles? 당연히. Come on guys, we gotta keep moving. Soup du jour, mademoiselle? As if you know your way around a kitchen. Mademoiselle? Well, you know, if we were gonna get married, I might have shared some of my culinary skills with you, but... Just stop.
근데 말이 안 돼.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음식이었으면은 저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부패해서 그냥 다 산화됐지. 하나도 안 남아있을걸? 아닌가? 당김? 와우. God. Alex? What is it? 뭐야? 보호적. 보지 마. Nothing. You don't want to know. What? What does that mean? Why aren't you telling me? 한 번 더 보자. 이게 뭔데? 돼지 곱창인가? 되게 신선해 보이는데? 부패하지 않았어. 색깔 봐. 핑크빛 돌고 막. Hey. According to this, today is beef casserole. Yummy. It's as if everything just ground to a halt on this one day. The whole ship just stopped functioning. Pass, pass, pass. 내 꿈은 축구왕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요즘 애들은 이 노래 모른다며? 나 정말 충격 먹었어. 나도 다 늙었구나. 칼. Hey, easy with that. We shouldn't be screwing around right now. Nice blade. Could make a nice severance package for my assailants if you catch my drift. 오, 이거 챙길까? 필요할지도 몰라. I guess you never know. We might have to. 알렉스는 부엌에서 칼을 발견해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나이스. 야, 그 엉덩이에 잘못 넣었다가 파상풍 걸리지 마라. 딱 넣었는데 엉덩이 부슉. 아! 내가 엉덩이 파상풍이라니. 다 본 거 같아. 가자고. All right, what is this place? I'm thinking we gotta go through here. 여기가 이제 밥 먹는 곳이었나 봐요. 아, maybe you should get your ears examined, bud. 막말 쩌는데 못 들었을 수도 있지. 노트북. 2차 세계대전에도 노트북이 있었네. 캬, 최첨단. 쫙 피면 이제 홀로그램 쥐잉. 죄송합니다. 수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난 이미 이 빌어먹을 음식에 질렸다. 오늘 저녁에 먹었던 그 죽은 무슨 장난도 아니었다. 분명 취사인원은 가진 재료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난 뭔가 신선한 게 너무 먹고 싶어 미치겠다. 집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차가운 우유부터 한 잔 쭉 들이켜야지. 신문마다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그 대학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린 이 먼 곳까지 나와 세계를 떠돌며 조국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동안 본국에서는 거리로 서로 죽여댄다는 상황은 생각할수록 미친 것 같다. 집에 관한 기사를 읽고 나면 맥주가 들이키고 싶어질 텐데 함장께서 금주령을 내리셨다. 오늘 밤엔 양이라도 세면서 자야겠네. 근무자 중 일부가 오늘 화물실 한 군데에서 자그마한 레슬링 시합을 했다. 난 그럭저럭 잘했지만 박은호가 끝내 날 쓰러뜨렸다. 난 그 덩치 녀석을 생각하면 당장 실격시켜야 한다고 농담했지만 어림없었다. 아마 우리가 개떼처럼 달려들어야 그 자식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처먹고 있는 건 확실하다. 저기 실어놓은 화물은 분명 실종된 분대와 관련이 있을 거다. 그 분대장인 존슨은 수천 년 전 만주의 어린 황제가 숨겨놓은 송금상으로 꽉 찬 방에 대한 전설을 들었다고 한다. 그 금상들은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헛소리일 거다. 그 녀석들이 금상들을 발견했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무에서는 영영 복귀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복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생각해보면 뭔가 되게 대의명분을 품고 저지르는 악당?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당은 진짜 세상엔 없는 것 같아. 다 뭔가 이렇게 캐보면은 다 한 곳으로 뜻이 몰려요. 바로 돈. 전쟁도 심지어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자원 문제라던가. 헐, 칼빵 맞았어 동생이. 절대 저것만은 일어나지 말해.
This isn't right. 설마 진짜 내가 챙긴 칼이 어, 갑자기야 왜 뭐? What? There's something in here with us. Didn't you? I mean, did you hear anything? 그 여자 마네킹? 정신 좀 차려! 그냥 GTA였을 거야. Rats. Probably just rats. That's all it was. Don't fucking laugh at me. 응? 어떻게 말을 그따구로 할 수 있죠? 이런 쓰레기 같은. 야, 그러고 보니까 줄리아랑 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졌어? 여기까지 왔어. 창고지. Crappy chapels. Not my scene, you know. 유령 같은 건 없어. 구려 터졌어. 유령은 없을 거야. There's no such thing as ghosts. Oh, ghosts? There are ghosts now? Well, no. There's no such thing as. Well, you know that, and I know that, but do the ghosts know that? Listen. Sure, it's freaky and it's disgusting and it's a little depraved, but they are just a bunch of dead bodies, and I'm sure they are going to stay dead. 근데 정말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건드리고 행복하게 조용히 잘 돌아갔다고 합니다.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엔딩도 하나쯤은 만들어줬어야지. 선택지 개비네! 건드려야 돼? 진짜? 꼭? 어? 널 왜 열? 난 몰라 이제. 아니 별로 무서운 장면도 아닌데 브금 좀 제발. 거의 떨어져 나갔어. Oh, this was practically falling off anyway. You know what? Don't lie to me. Not even for my own good.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어 자꾸? Hey, we got a name on this guy. What are they even doing here? I don't think stuck on a ghost ship for all eternity sounds like a good plan A. Who cares where they're from or where they're going? They're dead and we're not, so let's keep it that way. 'Look at this one. Like for a kid or something. I don't want to know. Let's get out of here. Yes, maybe that's little baby Dracula. Right there, and those are his parents, and they're lying in the dirt from their native country. And then they all jump on Conrad and eat off his face. The end. 뭐야? 줄리아의 대사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 잠깐만. Got some serious locks in these caskets. Why would they be chained and locked? Well, that's one way to end a relationship. 저게 뭐가 있나 봐. 모든 관에 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관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닐까? What's the matter? 아, 이 밑! What is it? Look! What? 아, 거울 본 줄 알았네. 아, 놀래라. Are you trying to freak me out? Huh? Can we just get out of here? 엥? 이게 떨어졌다고? 전 사람 머리였는데? 오반데? 오반게리온. 야, 에반게리온 작가가 그 한국 혐오하는 발언 했다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래서 데프콘이 에반게리온 진짜 광팬이었는데 그거 다 찢어버렸다며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면 생각난 김에 얘기한 거야. 좀 지난 얘기긴 한데. What the hell is making that sound? What sound?
얼마나 속상했을까. Oh. Why so spick and span? 그러게,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 이상할 정도로 깨끗해. 왜? Fuck! Hey, this is no time to be fucking around. I'm serious. I can't take it. 이걸 왜 만질라 그러지? 만지지 말지. 어, what the fuck? Don't touch it. Why did you touch it?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다고. 왜 얘도 나 닮았지? 잘생겼네. 여기만 시설이 진짜 엄청나게 좋네. 여기가 플레임님 클론 제작소인가요? 그런 건가? 최신 기술의 집약지. 여기 또 어디야? Any medicine we find in here is gonna be old. 뽕따? 제대로 좀 보여줘. 뭐라고 써 있는 거야? Conrad, take a couple of these. Hey, where'd you go? Looking for a second opinion. 아스피린인데 몇백 년이 지난 거를 왜 먹어? 몇백 년까지는 아니고 몇백 년 맞나? 2차 세계 대전이 언제 발발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쓰지 마시고요. 1942년? 그렇게 오래 안 됐구나. 콘래드 어디 갔어? 어? 얜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날 것 같이 생겼는데? 나 얘 언틸던에서 본 것 같아. 진료 차트가 없어. 아닌가? 뒤집어져 있는 건가? Okay, so this guy had appendicitis, which is pretty routine, and then he died of a massive heart attack, which is not routine at all. Hashtag nope, nope. 와, 진료 차트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병을 다 파악했어? 완전 똑똑한 걸? 얘는 왜 이러고 죽고 있어요? What the hell? Looks like he died of fright. You can't see that. 겁에 질린 시체라니. 다 뉴로 써 있어서 못 보겠다. 어, 비밀을 이거 다 읽어볼 수 있네. 한번 볼까요? 대부분 항해 중에 생활을 기록한 일기장이 있다. 또한 전쟁 중 존스 병장이 고대 유물을 발견했다는 소문도 적혀 있다. 기관사 일지다. 심각한 뇌우를 만나 낙뢰로 인해 체계가 어떻게 손상된지 기록되어 있다. 입에는 구조 신호를 보낸 날 밤 뇌우를 만났다. 존스라는 이름의 군인과 그의 분대에 대해 언급하는 일기장이다. 일기장의 주인은 존스와 분대원들이 배에 실려있는 관에 대해 의심했다. 이 관에는 무거운 자물쇠들이 채워져 있었다. 자물쇠들은 절단된 시체들을 감추기 위해 채워진 것이다. 3회의 화물실 입구에서 발견된 경계 근무표다. 내부 출입은 금지되었다. 갱신, 3회의 화물실에는 관이 여러 개 있었다. 왜 그렇게 삼엄한 경계 대상이 되었던 건지는 불분명하다. 관들 중 하나가 열려있다. 관에 있는 시체들은 괴상한 초자연적 존재와 인간의 혼합 형태를 지닌다. 지금 보니까 뼈가 굉장히 이상하게 돼있네. 머리뼈 봐. 파마했어요? 공포에 얼어붙은 얼굴을 한 시체다. 마치 겁에 질려 죽은 것 같이 보인다. 병사의 이름이 적혀있는 동판이다. 부엌에서 발견된 식단 일정표다. 일자들이 지어져가다 갑자기 멈춰있다. 무언가가 배의 항해를 중단시켰다. 다른 승조원의 대체 근무를 요청하는 쪽지다. 경계 근무에서 빠지길 원한 것 같다. B-29 해상 항공 구조 탐색기의 비행 계획이다. 이 항공기는 미 공군기지에 이륙하였다.
구명정 한 척이 B-29에서 분실되었다. 해당 항공기의 임무 수행 중 방출되었다.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의무 기록이다. 파손된 B-29 기체 내부에서 발견된 탄피다. 기체는 격추되었다. 아이들을 위해 제작된 작은 관이다. 갱신, 유령 아이에 대한 소문은 이것 때문에 생긴 것지도 모른다. 승조원 전 누군가 유령을 봤다고 적혀있는 편지다. 미국에서 폐간된 신문으로 연도는 1947년이다. 입에는 아마 해당 연도 어느 시점에 버려진 것 같다. 오케이. 다 둘러봤나? 난 진짜 시체가 저렇게 눈앞에 있으면 어? 왜 각도가 소름 끼치게 있냐? 어? 커니? 방금 뭔가 커니! 되게 이상했는데? 커니, where the fuck are you? 뭐야? 갑자기 사라졌어? Where is Conrad? He must have gone on ahead. 미쳤어?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봐. Quiet. I can shout if I want. Connie! 아니 씨. 나 같아선 뺨 후려 갈겼다. 아, 싸가지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사귀어? 오, 이거 안 잡혔으면 그럼 안 나올 에피소드 아니야? 그래서? 플리스. 본인도 모르겠지. 쟤네도 여기 처음 온대잖아. 어? 바로 가 있네. Hey, back off. Leave that alone. 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안 잡혔으면 안 잡혔으면 안 잡혔어도 얘 혼자 떨어졌을 것 같아. 혼자 떨어지고 뒤에 지금 얘 따라오는 애가 없어서 스패너를 집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You just do whatever he tells you, don't you? 아, 스패너 못 집은 게 너무 아쉬운데. 스톱. 와, 개쫄보. 전형적인 나 같은 모습이로군. 에? 방금 뭔가 빛났는데? Keep moving. 뛰어볼까? 짜증나. 파밍을 못해 저 자식 때문에. 이제 막 헛것이 보이냐? 아, 밀지 마. 주변을 좀만 둘러보자고. 내가 언제 문 밖으로 나간대? 아, 이거 참 서운해가지고 게임 못하겠네. 뭐야 이건. 또 집을라 그러면 말리겠지. 아니네.
Look at this. 랑메단. 메단 모자. 어? 게임 제목에 나왔던 이름이네. 메단이 사람 이름이었어? What was that noise?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on't want to hear anything from you. Olsen! Oh, 어우 씨 놀라라 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좀 사람 좀 놀래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게임 되게 저급해 보인다니까. Please, you don't have to do this. 요즘에 이런 갑툭튀는 싸구려 인디 게임에서나 나오는 기법이라고. 공포도 진짜 막 무서 갑툭튀 하나도 없는데 진짜 소름 돋게 무서운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That guy's probably still right here with us. I mean, you die on a ship, your ghost stays on the ship. Come on. You have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러다 진짜 친구 되겠다. 왜요? 입에서 뭐 나올 것 같아. 입을 벌리고 있잖아, 지금? 쥐가 나오면서 또 시끄러운 그금 나오겠지. I don't know what the fuck this is all about. But we gotta keep moving and find Olsen. Now. 안 나오네. 까비. 비밀 발견. 공포에 얼어붙은 얼굴 난 시체들이다. 시체들? 하나인데? 마치 사망 당시 뭔가로부터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비밀 참 많이도 찾았네. 이게 뭐지? 메단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모자로 적혀있는 다른 글자들은 읽을 수 없다. 메단은 이 배의 이름 중 일부다. 메단이 배의 이름이구나. 올슨! 메르드! Qu'est-ce que tu fais? 오, 이 복도는 좀 분위기 있네. 어? 방금 손... 뭐야? 미래를 볼 수 있어. 못 봐. 아니, 야 솔직히 사진 정도는 와 개 같네 진짜. 내 파밍분 정신이 얘한테 다 막히고 있어요. 세쿠아셋 모델. 자기가 쳐놓고 자기가 놀래? 야 이렇게 보니까 거의 동료인데? 내가 지켜줄게. 내가 종을 갖고 있어. 나만 믿으라고. 가야 돼? 안 가도 되지? 다시 가야 돼. 아 이게 실사를 이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대본에 충실한 것 같은 그런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누가 저렇게 갑자기 모서리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죽냐고. 이거 다시 볼 수 있네요? 게이드? 뭐야? 쟨 누구야? 너무 그 사람들의 행동이 공감이 안 돼요. 그럼 다시 맨 처음 장소로 돌아가서 스패너 집으로 가자. 설마 닫혀 있어? 잠겨 있어? 쉣. 스패너가 없어. 네, 현재는 녹화 중이니까 채팅 조금만 게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난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저기 앞쪽에 문이 있으니까 저길 가면 될 것 같아. 어? 응, 안 열 거야. 여기도 안 열리네. 그럼 여기 열어야지. 환풍구? 뜯을 수 있나? 뭐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군. 왜 볼 수 있는 거지? 여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장면이네. 아래로 내려가. 어? 원래 왼쪽에 길이 없었는데. 일단 죽은 장병들을 좀 보고. Jesus. What happened down here? 이번 줄. 찰스 T. 페레즈. 일단 여기 대놓고 문이 있잖아요. 여기를 가지 말고.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 진짜 겁도 없다. 시체 앞에 놓여져 있는 물건. 막 가져가네. 좋아. 방향 갱신. 플리스는 화물실에서 칼을 발견했다.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가봐요. 어, 혹시나 내가 아까 스패너를 먹었으면은 그 환풍구 열어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까 잠깐 내다봤던? 거기로 막 진행은 안 할 것 같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워터팍? 어? 그래, 이거 귀신에 관련된 내용이었지. 별로 놀랍지 않아. 왜 이렇게 욕을 해? Alright. Alright, let's go. 야, 너 그래픽이 아직 덜 로딩됐나 봐. 얼굴이 되게 민둥민둥해. 죽은 줄 알았는데 잘 숨어 있긴 있었네요. 이제 나왔어? 이 사단이 났는데? 점프! 어, 저거 생각보다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잘하네. 한참 뒤에, 뒤늦게. 왜 이렇게 자꾸 로딩이 덜 된 느낌이지, 얼굴이? 어, 여기는 와본 적 없는데. 열리나? 응, 안 열려. 열릴 리가. 화장실에서 기절하면 피부가 저렇게 민들민들, 맨들맨들, 보들보들해 보여요? 나도 화장실에서 기절할래 그럼. 아빠가 봤던 건가? 피부 관리 개꿀팁. 아, 깜짝이야. 뭐야?
Hello? Who's there? 뽀뽀야, 내가 짖지 말랬지. This can't be good. 저기 오른쪽에 시체 있는데 못 봐 이거? 왜 저런 시체를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지? 여기도 아까 잡혀있었을 때 확인을 못했던 곳이거든? 저기는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 기대 좀 열어보자. 아까 우리 일행들이 못 갔던 곳 좀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요. 오, 이 계단에서 아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이 막 퍼지고 있어. 합창하고 있네. 엥? 다들 뭔가를 보고 완전 겁에 질려서 모서리에서 죽었네? 그죠? 비밀 발견. 시체에서 발견된 보병 휘장이다. 배에는 미군들이 승선해 있었다. 대체 뭘 보고 이렇게 겁에 질렸던 걸까? 미국 장병들이 말이야. 와, 진짜 컨트롤 개 때려 부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아니 근데 지금까지 전기가 들어왔었다는 게 난 더 놀라운데? 문 열릴까 안 열릴까? 잘 열리네. 워더퍽? 나 같았으면 바로 뛰쳐나갔다. 완전 침착하네 동생이. 야 아이 솔직히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저런 장면이 나오면은 바로 도망가야지. 안 그래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공감이 안 돼. 내가 너무 사이코패스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을 못 하겠는데 여기 등장인물들 나만 그래? 좀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오고 자꾸 다 대본에 충실한 듯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무엇일까요? 승조원간의 폭력행위. 바그너 이병이 시작함. 현재 소감중임. 폭력이 승조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음. 권고요망.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었군. 아, 여긴 이제 다 둘러봤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시다.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 다 맨발에다가 강철판 심어놨잖아요. 안 다쳐? 이 정도 가지고. 왜 여기만 살짝 열려있어? 이걸 또 당길 생각을 안 해. 와, 진짜 제정신 아니다. 아이고. Fuck this place. 뭔가 적혀 있었는데. 저거 사람 얼굴 가죽이 아니라 그냥 가면이야, 가면. 다시 열렸네.
방독면? 방향갱신. 브래드는 사물함에서 방독면을 발견했다.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아니 저거 안 읽어봐? 아니 뒤에 뭐 문서 있었잖아. 안 읽어봐? 어깨에 방독면이 잘 견착돼 있네요. 여기 화장실이네. 화장실 먼저 둘러보자. 화장실에 또 다른 통로가 있진 않을 테니까. 아 재미없어. 한두 번 해야지. 이렇게 깜놀 요소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냥 짜증납니다. 짜증. 어? 뭐야? 누구야? 조용히. 숨소리 죽여. 어? 얘 걔네 들키는 게 낫지 않나? 걔 아냐? 그 여자 선장. 어? 아니네? 남자네? 총을 들고 있네요? 남잔가 봐, 남자. 너 얼굴 뽀샤시한 거 봐. 너 그래픽 왜 그래? 이 게임은 스팀에도 출시했고 플스에도 있어요. 열어볼까? 또 뭐 튀어나오면 진짜 개빡칠 것 같은데. 오 뭐야? 슬라임이야? 왜 다시 비어 있어? Back up, big boy. Back up. 변기가 물을 마음대로 뿜었다, 흡수했다 그러나 보지. 정말 최첨단 변기로군.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쌍욕을 먹는지 알겠어. 플레이할수록 느껴요. 애들이 별로 안 좋은 평가를 내려서 내가 안 좋게 보는 게 아니야. 하다 보면 계속 느껴. 왜 게임을 발전의 여지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피드백을 해줬을 텐데 똑같이 만들어놨어. 언틸던 때랑 안 좋은 점 그대로 갖고 와서. 수량설명 방독면 1개, 필터 1개, 예산 지원 여부 지원됨, 요청자 고든영 이병, 기각? 기각 시 사유기재 요망. 이 영 이병은 이미 방독면 1개를 반출했음. 방독면 써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스토리도 그냥 짜놓은 각본에 더 디테일한 요소를 안 살리고 진짜 메인 스토리만 빨리빨리 보여주고 끝내버리자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전혀 공감도 잘 안 되고. 차라리 언틸던 때가 더 나았어. 여기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구해야 되나? 상자가 있네. 밀어. 좋아. 밀어놓고 주변을 조금만 더 보자고. 큰일 날 뻔했다. 뭔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아 이거 제때 못 눌렀으면 이 방 못 들어왔나 보다. 사물함이 무너져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저
정화 프로젝트 시설에 관들이 도착하는 즉시 자물쇠를 체결하도록, 그 관들은 군사 비밀이다. 상시 잠금 및 경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당 부대의 전 인원에게 접근 금지를 명한다. 준위가? 배에 승선한 인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폭련이 확산되었다는 내용을 급하게 휘갈겨 쓴 전갈. 시체에서 발견된 군번줄, 배에는 미군들이 승선 중. 관들의 자물쇠를 채우고 아무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는 쪽지. 이 관들에는 군사 비밀로 분류된 물질들이 담겨 있었다. 이거 하나 보려고? 별건 없네. 오케이. 가자. 프로시 구독 감사드립니다. 헬로? It's me. 어? 미래의 예지. 헬기가 오네? 대박. 비명 소리 되게 저렴한데? 아! 진짜 되게 의미 없는 비명 소리. 진짜 이게 뭔가 다른 일행들이 지른 비명 소리면,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알려주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거든. 같은 시간대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뭐야? 지금 시체 지금 처음 본 것처럼 얘기하네. 이거 봐, 나 이해가 안 돼. 맨 처음 해골을 마주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You're not supposed to be out here. I'm not supposed to see this. 이제 와서? 시체란 시체는 다 보고? 아, 나 진짜 안 까고 이거 되게 재밌게 플레이하고 싶거든? 어? 스패너다. 아까 못 쫓았던 스패너가 여기 있네? 브래드는 화물실 위쪽에서 스패너를 발견했다. 근데 계속 진짜 욕할 거밖에 없어. 게임이. 교신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침 주셨습니다. 하기 시간대 교신을 위한 신호 송신을 시도하였으나 반응은 없었습니다. 0140 시점에서 간접 메시지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으나 해당 시점 이후 수신된 메시지는 전무합니다. 저희 측 라디오 장비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후 0300시까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의 장점? 뭐 장점 얘기할 수 있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네. 모션 캡처를 이용한 부드러운 그래픽. No. No, I'm not hearing this. I'm not hearing this. 그리고 1회차 때는 궁금함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선택지형. 물론 그거는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거지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게임을 이따구로 망칠 수가 있지? 심지어 언틸던에서 한번 되었으면서 내가 이게 처음 만들어진 작품이면 내가 이렇게 욕을 안 하거든? 와 이건 진짜 좋은 시도다. 근데 아직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야 A 표시 왜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 나 지금 한 바퀴 돌은 거니? 돌았네. 난 언틸던에서 한번 그렇게 실패를 맛보고 나서 또 이랬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무엇보다 이 컨트롤도 진짜 엿같아요. 일부러 부드럽게 지금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게 하려고 부드럽게 해서 조작감이 구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게임이잖아. 알렉스? 줄리아? 그 밑에 있겠냐? What the hell? Fuck no. 자살을 해라 그냥. 아니 보통 도망가려고 하면 저렇게 뛰어내릴 생각 안 하잖아. 전혀 공감이 안 돼. 그냥 미친 사람들 같아 하는 행동이. 이거 봐, 다른 사람들도 다 뭐야 뭐야 왜 굳이 거기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아 그래도 내가 언틸던 진짜 팬이었어가지고 그건 나름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이니까. What the hell? 이제 확실히 유령이 조금씩 보이네. 정말 확실하게. 이름 불렀잖아. 이게 뭐야? 그 와중에 이걸 찾았네. 뭐야 이게? 탄피야? 그걸 왜 다시 내려놔? 다시 봐. 아니 뭐 중요한 거 아니야? 탄피 아니야? 이런 의미 없는 행동. 나중에 이게 떡밥이고 회수가 된다면 내가 진짜 이때까지 욕한 거 사과할게. 나 저런 쓸데없는 거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 집어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수집템도 아니야. 에? 어, 나 못 눌렀. 오, 뺐다. 조심. 어, 결국엔 끌어당겨지나? 찔러. 뭐해, 뭐해, 뭐해. 아니! 나, 잠깐만요! 찍었다. 아, 나 왼쪽 스틱으로 컨트롤 했어. 오른쪽 스틱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와 이제 좀비가 대놓고 나오네. 진짜 모션 너 진짜 그냥 연기하는 게 너무 티가 나. 네가 왜 여기 있니? 엥? 이거 봐, 침착한 거 봐. 얘가 공포에 질렸다는 그 감정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그냥 연기한다는 것밖에 안 보여. 그 산전수전을 다 겪어놓고 겁나 침착하게 와서 그냥 숨 몇 번 헤헤 이런 다음에 여긴 또 어디야? 이러고 있으니 공감이 되겠냐고. 근데 여기는 되게 시설이 좋네요. 뭐지?
피아노 건반이 지금 잘 쳐진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상호작용인가? 그 상호작용에도 다 원래 하나씩 의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 또 싸구려 깜놀려서 진짜. 진짜 이거 C급 영화. C급 공포 게임.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좀 되게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게임 보려고 들어왔을 텐데. 뭐야 이건?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면 원래 되게 안 좋아하시잖아. 근데 이런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야. 얘네가 나중에 또 후속작을 만들면 또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물론 내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해질까도 좀 의문이기는 한데, 적어도 여러분들도 게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면 이런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집회는 침묵하에 집결하여 정결한 의식과 혼을 지닌 정확히 다섯 명의 진실된 구성원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왜 갑자기 흑마술이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공포에 떨어가며 죽었던 게 누군가 이거를 혼자 시행해서 그런 거야? 유치해, 유치해, 유치해. 아니, 나는 이때까지 뭐 관짝에서 뭔가 있어선 안 될 무언가가 튀어나와가지고 애들이 그거 못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누가 갑자기 흑마술을 시전했대. 개뜬금없이.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처음부터 흑마술인 거를 좀 이렇게 티를 냈으면 어? 이제 드디어 좀 뭔가 밝혀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조가 하나도 없이 그냥 군인들이 공포에 질린 모습만 계속 나오고 떡밥 해서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흑마술입니다 짜잔. 그럼 누가 이걸 놀라워 하겠어. 하, 아이, 갈수록 계속 빡치네. 나 후반 가면 그래도 재밌겠지. 후반 가면 재밌겠지 하는데 후반 갈수록 더 이상해지고 있거든? 나라고 이거 까고 싶어서 까겠냐고. 재밌으면 내가 얼마나 극찬을 하겠어. 나 이거 나왔을 때부터 기대했던 사람이야. 지금조차도 계속 신락같은 희망 가지고 뒤에 가면 재밌어지겠지. 지금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뭐야? 이때까지 봤던 관짝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의 관이 왜 무대 뒤에 있죠? 소품인가? 주인공도 안 해. 게임이 이상하다는 걸. 그리고 플래시 라이트는 왜 들고 있는 거야, 이거? 불빛 이렇게 약한데. 뭐야, 이건? 관을 열어보기 전에 이거부터 확인하자. 피가 나오고 있네요. 이 장소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죠. 다른 데에 비해서 전혀 낡지 않은 시설들과 흑마술서가 놓여져 있고. 열려? 나가지 마! 관 안 봤어! 관이 안 열렸을려나? 관 열려고 하면? 그 장소 사라졌어. 사라진 게 아니라 다 낡았네.
관이 아마 안 열렸을 거야. 내가 봤을 땐 이제 열리지 않을까? 잠겨있네. 에? 근데 왜 열려? 뭐가 들어있는 거지? 결정체가 들어있는 큰 상자들이 만주의 금이 옆면에 적혀있는 부대자루에 담겨있... 저 뭐야? 저거 다 금이야? 화물실은 침수되었다. 아마 이번 화물실에서 화학물질의 누출이 발생한 것 같다. 금 아니지? 금이 아니라 화학물질인 것 같은데? 아 만주의 금이 알고 보니까 그니까 그냥 금색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고 실은 화학물질이었던 건가? 생체병기 막 이런 거? Hey, Brad. 뭐야? Captain. How did you? 아니 진짜 개빡치는 게 뭐냐면요. 방독면을 챙겼잖아요. 방독면을 챙겨서 방향이 따로 정해졌다며. 그럼 적어도 내가 방독면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방독면을 쓴 상태로 나타나네?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Find me. I'd say my plan of hiding from the crooks was a pretty solid move. 넌 침대 밑에 처박혀 있었지. 신속한 생각이었어. Yeah, I'll definitely give you that one. I mean, now they don't know how many of us there are. Mm-hmm. What's with the gas mask? I found it in one of the lockers. I thought it would help, but I don't know. 브래드와의 관계가 개미 눈꽃만큼 올랐네요. We should get out of here. 아니면 방독면 쓸 일이 아직 있으려나? 오케이. Safe to say that we are now lost. It's a big ship and have a lot of corridors. I guess we just gotta explore every damn one of them until we find a way out. 빨리. Wow. That is so not what you want to have happen when you're on a boat. 애들 놀라는 것도 진짜 내가 이때까지 놀라는 거 다 봤거든? 깜짝 놀랄만한 요소들이 나오면은 애들이 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와! 이게 반응이 아니야. 보통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 근데 얘들은 그냥 다 가만히 서서 아! 다 이래. 진짜 농담 하나도 안 하고 과장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내가 다 봤거든? 얘네들은 대본만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진짜 연기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모션 캡처의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픽만 좋고. 해시태그 뭐야? 카메라 각도도 이상해. 좀 다양하게 보여줘야지. 내가 좀 진행 루트 아닌 데로 가려고 하잖아. 야 이게 카메라 각도냐? 나 어딨어? 제대로 보여줘야 될 거 아냐? 어? 아이고 바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Come, Brad. Come over here. Whoa. Maybe up here. I don't think we can go any lower. I'd say that's the main drive shaft. You ready? Yeah. 아니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 주변을 다 못 봤는데 올라가 버렸어. 어쩔 수 없지. 내 실수니까. That looks like the way out. 다시 내려갈 수 있네. 아, 못 내려가. 구경만 해. 왜 있는 거야, 이런 거. 낚인 건가? 제작진한테. 여러분, 여기 내려갈 수 있어요. 내가 A 버튼을 만들어줬어. 이걸 누르면 내려갈 수 있을 줄 알았지! 이런 느낌.
뭐야 이 4분. I wish I could say this was going to help, but it's kind of lame in every way. 그래 이런 걸 챙기진 않겠지. 이건 뭐야? 어 위쪽에 사다리가 있네. Oh boy. That's high. There's gotta be a way up on deck. No shit, Sherlock. You're catching on. 왜 욕을 해? 잠겨 있군. No. There's no way down this grate. 삽을 챙겨야 되나? 뽀사지기 일보 직전인 자물쇠와 뽀사지기 일보 직전인 야전삽 어느 게 더 강할까요? 챙겨. 안 챙기네. 다시 내려갈 수 있어? Yo, Brad. Check it. 뒤에. 야. 뒤에. 내가 갈게. I'll go. Okay. Be my guest. 뒤에 사람 있잖아. 나 혼자 도망가야지. Yo, Fliss. You okay? 플리스는 아래쪽 방으로 떨어졌다. Yeah, sure. How about you? Great. That's gonna be a big help. Damn it! It's okay. Maybe there's another way. I'm looking up here. There's gotta be something. 오케이. 이게 다야? 문 열리나? 사다리부터. The ladder is for shit. 여신아 바꿔 드셔. 뭔가 발판 같은 거 없으려나?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웬 방향갱신? 플래스는 문을 여는데 성공했으나 물이 흘러들어와 그녀를 가두었다. 어? 어? 큰일 났네? 죽는 거야? 이렇게 뜬금없이? 어, 물 엄청 빨리 차올라. 오, 그래도 수영을 잘하네. 아니, 야전삽을 쓰라고. 어, 칼도 떨어뜨렸어. 진짜 큰일 났네. 빨리 자물쇠 내리쳐! 자물쇠보다 경첩이 난 것 같아. 경첩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야. 좋아 열었어. 아 다행이다. 관계상태 갱신. 방향갱신. 브래드는 폴리스가 탈출하는 것을 도와 함께 화물선에 더 높은 곳으로 이동했다. 어, 물이 계속 차오르는데? 아, 근데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서 이제 사다리를 탈 수 있구나.
정도 물량이면은 침몰되지 않아요, 배? 아니 위험한데. 저 정도 물 차는 속도면은 그냥 배에 빵꾸 났다고 봐도 되거든. 어디에서 이렇게 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콸콸콸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다리를 타고 여기 올라왔어서도 물이 계속 차야 정상인데 멈췄네 또. 하긴 게임이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자. 너무 하나둘씩 따지면 정말 끝도 없어. 똥망 게임인 건 이미 알았으니까 똥망 게임 기준으로 보자고. 우리 뒤에 뭐 있잖아. 자, 우린 지금부터 이제 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똥망 게임에서 그나마 나은 점을 찾으면 됩니다. 뭐야 여기? 저번에 봤던 거기 아니야? 뒤로 더 못 가. 어,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이게 뭔데? 내 남친 환각이네. 남친이 군복 입고 있네. 이게 뭐야? 내 사진이네. 눈이 파여져 있네요. 정말 무섭다. 어? 뭐야? 이게 더 무서운데? 뭐야? 그만해, 빠져 죽겠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동일 인물이 아니라 적이구나. 그래도 사람 죽이는 건 안 되지. 둘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분이요? 아, 지금 누가 누군지 지금 나 왜 이렇게 감이 안 잡히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물에서 빠져나온 알렉스를 닮은 존재는 칼을 쥐고 알렉스와 줄리아를 추격했다. 동일 인물 맞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기네. 내가 지금 적인데 그걸 잘못 본 게 아니라 똑같이 생긴 애가 한 명이 더 있네. 누구야 얘? 귀신이네 그냥. 내가 왜 상황 파악이 안 되냐면 너무 개뜬금없이 똑같은 애가 나오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혼란스러웠죠. 아니 너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네. 저희 아버지가 애니메이션과 교수님이신데 그 아마추어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토리가 자기 머릿속엔 다 있는데 다른 사람 시점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쏟아붓잖아? 그러면은 중간 과정은 자기는 다 아는데 남들은 하나도 모르니까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본인만 알고.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이거. 독자들은 다 이해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막 만들었는데 너무 허접해. 스토리 라인이. 우린 이해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게 뭔 게임이야? 그래픽 좋은 똥망 게임이네.
I think the guys you hired are taking it a little too far, maybe. 와, 콘레드 얼마 만에 나오냐? I mean, you didn't feel like paying top dollar, and that's you get these guys that are not cream of the crop. They're taking it a little too far. You know, you get my drift. So if you want to feel free to pull the old plug, get rid of these guys. I'm with you. I mean, these guys are fucking crazy. They're chasing us around the ship. 엥. 콜레드는 저런 상황에서도 입을 계속 놀리고 있네. 오. 뭐야? Alex! Julia! 그 와중에 안 뛰고 천천히 걷잖아. 나 이 뭐라고 하지? 부조화? 이 상황에 안 맞는 행동이 너무 괴리감이 너무 많이 들어. 정수장 막 비명 질러놓고 뒤돌아서 갑자기 침착해져가지고 걸어. 왜 뭐 이쁘게 생겼네. 오,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정말 끝까지 가보자. 그래, 얼마나 더 게임이 망가지나. 뭐야? 오, 야, 저러면 안 되지 않아? 배 타고 못 도망가잖아. 저건 진짜 잘 알아둬야겠다. 이것이 무엇이? Duke? 어? There's no way. That's not possible. 야, 이건 진짜 소름 돋았어. 대박. 환각이겠지? 우리가 타고 온 배가 이미 이 배 안에 모형이 있네? 그래, 이런 건 좋아. 이런 거 소름 돋잖아. 별로 무서운 장면 나오지도 않고. 방금 부서진 거? 미래 본 거, 그거 그냥 배의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 난파선 옆에 저희가 타고 온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탈출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이 저거. 저거 가지고 배에다 꽂아서 가야 되는데 이제 부서져 버리면 이제 배 못 쓰는 거야. 조난자 발생, 급정지 및 정박 명령 하달, 0128의 조난자 1인 발생 보호 수신, 휘하 전 인원에게 통보 후 해당 인원의 수색 및 구출 지원을 준비하도록.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난 녀석이 뛰어내리는 걸 봤다고. 전 장교들에게 알린 포드 대령은 보는 항해 중 장교들의 음주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였음. 근무 상태를 방문하고 어느 장교든 음주 또는 취한 상태로 발견될 시 군사 재판에 회부될 예정임. 주류 보급은 추후 이루어질 예정임. 미안해, 뒤를 못 봤어. 뒤 다시 봐. 이 전쟁은 끝났어. 이건 개짓거리야. 그래, 전쟁 끝났는데 술 좀 마시게 해줘라! 계속 다 둘러본 것 같군요. 뭐야, 이분은 또 왜 안 들어가죠? Whatever this is, It's just fucking with me, okay? It's fucking with me. The camera가 고정인 기법 되게 좋아하거든. 왜냐면 의도된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저쪽에 뭐가 있는지는 좀 카메라를 계속 자주 바꿔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가져요. 벽으로 막혀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안 가져요.
분명히 저 벽 뒤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고정돼 있어서 답답해. 이것이 무엇이여? 좋대요 이것은? 오잉? 이제 막 나가네. 그럼 원래부터 막 나갔었지. 새삼스럽게 다시 집어. 촛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좋아. 빙글빙글 돌아가며 조금 춥시다. 뭐야 이건 또. Probably not much of a practice what you preach kind of guy. 술병이 날아가서 깨지고 있는데 계속 제정신 유지하고 있죠? 아주 침착하죠? 주변 계속 파밍하고 있죠? 한숨밖에 안 넘. 그 여자 또 오는 거 아니야? 몸으로. I gotta find something to pry the door open. 도구? 촛대? 촛대밖에 쓸 거 없잖아. 야, 이 정도면은 귀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어필을 열심히 하는데? 오, 근데 제 얼굴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오, 그리고 사라졌어. 오, 미인. 겨우 눌렀다. 아이고, 장풍을 쏘시네? 공격하는 방식 부서? 그래, 내가 저 장면 보고 반해서 기대를 했단 말이야. 저 뒤에서 이렇게 싹 바뀌는 그 장면, 트레일러에 나온 장면이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할머니가 됐어. 아까 계속 예쁜 모습 유지해주면 좋잖아. 유지할 수 있잖아. 그냥 막 나가네. 고통도 느끼나 봐요 저 할머니. 아, 점프 너무 잘한다. 너무 사람같이 생겼는데? 진짜 그냥 선량한 할머니같이 생겼어. 도망가기 숨기. 도망가는 게 낫지 않나? 너무 너무 숨는 거는 대놓고 힘들 것 같고.
문 닫아 이제 환풍구 열 수 있.. 아니 닫을 수 있잖아. 아니 뚜껑으로 닫으라고. 닫으라니까? 지금 내리 찍으면 되겠네 뚜껑. 오 쉣다 멍 때리고 보고 있다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올라가 올라가. 할머니도 천천히 올라올 거야 아마 힘이 없으셔서. 아까는 그렇게 빨리 잘 움직이시더니 왜 지금. 아 사다리 타고 올라오셨지. 관절이 삐그덕삐그덕 거리실 거야 그지? 공중에 떠있는데? 맞어! 뭘 점프를 해! 점프하면 죽는데. 뭐야? 어? 아, 다 환각이었구나. 플리스가 그럼 겨우 올라와가지고 으아! 이랬던 거네. 걔가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그 와중에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와, 진짜 옌병이다 게임. 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 아 진짜. 아 이 게임 개그구나. 엔 또 누구? 저것도 환각이니? 나 버튼 액션 너무 잘해. 어떻게 계단 올라가는 것까지 일일이 다 컨트롤을 해야 되니? 이게 뭐 그 숨 쉬는 것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 게임이야? 게임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나지 않았나네. 달리기, 뛰어넘기. 달려 그냥 뛰어넘으면 걸린다. 뭐 한 거야? 여자친구가 설치한 트랩에 제가 걸려 넘어지네? 왜 넘어뜨린 거야? 아, 나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저게 함정이야? 그리고 왜 남자친구는 왜 구경만 해, 진짜, 씨. 진짜 다 뺨싸대기 한 대씩 후려 갈겨야 돼. 정신 좀 차리라고. Sis, what's up? Out of the way! 어? 오 귀신이랑 당당하게 맞서 싸운다. 알렉스와 줄리아는 알렉스를 닮은 존재에게서 달아났다. 벌써 상황 파악 다 하셨죠 저분들은? 쟨 누구야? 뭐야?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벗어나야 해. 와, 진짜 다 이게 스토리 작가 누구야? 죽일 거야, 내가. 놀라움이 하나도 없어, 쟤네들은. 놀라움이란 감정이 없나 봐. 너무 이성적이야, 애들이 다. 근데 왜 상황은 이 지경까지 났을까? 그렇게 이성적이신 분들이. We good here? We're good, I think. 이제 동생만 또 모이면 다 모이는 것 같은데. 동생 어디 있어? 동생도 모였나? Hello.
Things appear to have taken a turn towards the spiritual, wouldn't you say? 스토리 작가 너지. 약간 그런 필인데? 열심히 만들어놓고 캬 이거는 진짜 갓겜이다 사람들이 다 재밌어 할거야 라고 생각해 할 것 같아서 난 그게 더 짜증나. How to save the lives of your poor unfortunate stowaways. 감히 이딴 게임을 만들어놓고. I hope. Although it seems the ship's previous occupants never managed to. Quite a lot of deaths that night. 이럴 거면 굳이 실사로 만들지 마. 돈 아까워. 그냥 쭈꾸루 게임 만들어. 도트로. 난 스포일러 싫어해. 닥쳐. No hint. Perhaps you think you can piece things together from the clues you found yourself. Good luck with that. Perhaps you've started to realize something. That everything and everyone may not be quite what they appear to be. 볼 때마다 옵치 시그마 생각나요? I hope that helps. 동일 인물 아니야? Well, aren't you excited to find out what your poor unfortunates are making of all this and how you might avoid any more unnecessary tragedy? 자, 모델링 할 때 이분을 모델링으로 쓴 거 아닐까? 지금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다 실존 인물이거든. 아주 약간의 변화를 주긴 했었어도 거의 대부분 다 배우들 외모 그대로 따라 쓰기 때문에. Because I gotta be honest, it feels like there's some like evil, like literal evil going on down there. Let's just stay calm and relatively sane about this, okay? The stuff I saw, it's like there were these old soldiers, they were bodies, they were dead, but then they came alive and that doesn't sound that crazy right about now. I saw something. This old lady. I mean, she was batshit crazy, like dinosaur old. Not that that's a bad thing, but she just like up and vanished on. Alex wasn't the only Alex.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re were things walking around with his face on them. Alex's face. It was horrifying. It's probably just your mind's way of telling you that I'm smothering you or something. I know what I saw, Alex. Let's time out, okay? 뭐야, 알렉스는 쫓아오는 무언가를 다른 걸로 봤나? 서로 지금 대화가 엇갈리는데? I mean, like something is going on here. So what do we know for sure that we can all agree on? 당혹스러움. 금은 어딨니? 유령선이야? 지금 금이 문제야? Am I crazy or are we on a ghost ship? Like ghost ships are real and this is one and we're totally on it and holy shit, we're so totally fucked.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Well, I know we're not the first people to see weird shit here. Apparently the guards were super freaked out by something they saw in the cargo holds. We found a note that said a bunch of guys tried to get out of guard duty because they were really freaked out by something. 생존자들은 어딨지? 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What do you think actually happened to this place? A goddamn mystery box is what it is. Looked like the newspaper was from 1947. I found a logbook belonging to one of the crew. Sounds like the ship went through a real rager of a storm. 금을 왜 자꾸 찾아? This whole place reeks of weird. Dirty, stinky, weird. And I don't like it. It's like this place is stuck in a perpetual bad feeling machine. 금을 계속 물어보네. 아니, 그래. 한번 물어봐 주자. Did you see the gold? Anything? Manchurian gold isn't actually gold. It's a fucking chemical. 그래. 내 말이 맞네. Yeah. I'm pretty sure 금은 실제적인 금이 아니라 화학약품이에요. 생물병기. 생체병기. We know more than we did before. 생체병기. 뭔가 말이 이상한데. 그냥 화학병기. We're wasting time. Whatever we do, we have to do it now. Time to get off this ship. We're not going anywhere without the distributor cap. The Duke needs it to run. Hold on. The ship's gotta have a radio. If we can find it and use it. That's great, but do you think it still works? Just need to find a way up there. 와, 그 와중에 이 배에서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게 난 제일 놀랍다, 진짜. 50년 동안 전기가 안 끊어지고 계속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하구만.
좀비가 자가 발전 돌리나? 아, 지하 어딘가에서 지금 자전거 타고 있나 보다. 전기 계속 생산하고. 탄피다. I know it sounds crazy, but maybe it was these guns that took down the plane. 배 위에 있는 총 근처에서 탄피가 발견됐으며 실사격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에 있던 사수들은 해상 항공 구조기를 공격했다. From our dive. 입에는 못 쓰겠군. 까비. 얘네는 너무 내가 봤을 때 진짜 영화 같은 느낌만 살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나머진 다 뒷전으로 한 것 같아. Find a way up. Sadly no, but I'll keep my eyes open. 게임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닌데. 이것이 뭣이에요? 이젠 놀랍지도 않아. 뭐 열 때마다 맨날 뭐가 튀어나와. 개빡쳐. 무섭지도 않고 짜증만 나지. 항상 본인의 방독면 밀착 여부를 확인 후 미착용 인원을 도울 것. 가스를 감지하거나 가스 경보를 들을 시 당황하지 않는다. 침착한 상태로 또렷하게 인근의 인원에게 가스라고 경고하는데 숨을 참는다. 방독면 가방을 왼팔 아래에 둔다. 어깨 끈을 오른쪽 어깨로 넘겨 가방고리에 건다. 허리 끈을 어디에 두른다. 그냥 대충 끼는 방법 나와 있어요. 곧 이 안에 굳이 들어가가지고 숨은 거야? 대단하다 쟤도. 가스. 내 꿈은 방도광.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방독면 쓰는 사람. 헤이! A little help over here. 방독면 못 쓸 것 같은데요? 야, 시체가 쓰던 걸 쓰고 싶겠냐? 그러다가 오히려 더 독 걸리겠다. I think this is our way up. Give me a lift. 되게 쿨하네. 아, pull you up. 물 드시면서 하세요. 네. 약간 물을 좀 많이 마셨나? 소변 마려운데. 여기도 가보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길이 다 무너져 있군요. 이런 곳에 히든 아이템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엄마 아까워. 좋은 비밀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This is where I chased Gunred before. Huh. I thought it looked familiar.
어, 왔던 길 또 온 거야? 여기가 어딘데? 천천히 누르면은 이 버튼이 다시 줄어들어. 그래서 빨리 눌러야 돼. 엄청 빨리. 애들 다 들어가네? 나 아직 다 안 눌러봤는데? 너도 들어가려고? 그리고 문 닫게? 문을 왜 닫아? 아, 밀고 있었구나. 아, 젠장. 까비. 괜히 열어봤다. 아, 조금만 더 둘러볼걸. 아쉽구만, 아쉬워. 길이 무너져 있네, 여긴. 또. 몬스터럼 딱 찍기 좋은 배 아닙니까? 여기. 이것이 뭐시에? 로그북이네. 로그북. Last log shows them caught in a storm. 오후 지속적인 기상 및 예보 악화. 선두를 바람 방향으로 향하는 중. 오전 풍속은 폭풍 계급으로 격상. 거세지는 중. 이례적인 기상사태로 돌입했으며 선체를 다소 해당력과 가격했으나 손상은 발생하지 않음. 일부 우여 침수 중이지만 상황 통제 중임. 방향 갱신! 알렉스는 오랑과 미음이 적혀있는 일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아니 왜... 왜 덮어? 쓰레기야. 아직 익지도 않았어. 들어. 펼쳐. 펼치라고. SS 오랑 작전 일지. 오전 파고 감소. 정오 짙은 안개. 오후 맞바람 증가. 오후 오전에서 7시 30분 매우 짙은 안개. 자정 오후 짙은 안개 지속. 오랑이 뭐야? 영어로 오우랑이라고 적혀있네. 진짜 무슨 프로젝트 명칭인가? 문은 좀 나중에 열고. 이제 시체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네. 그냥 지나치네요. 와, 맵이 넓은데? 미래를 한번 보고. 자살했어? 해적이? 우리 팀은 아닌 것 같은데? 열리나 안 열리나. 안 열리고. 저기 열려있는 문을 잠깐 들어가볼까? Find a radio yet? No, but there's gotta be a radio on this ship. There has to be. I'm not exactly confident about our chances of survival at this point. Something's wrong here. If you were headed to San Francisco, you'd be crazy to take this route. It's almost like they didn't want anyone to know they were coming. Like hide and seek out in the ocean. 비밀 발견. 이 배에 계획된 항해 경로를 보여주는 도표다. 배는 중화국민에서 샌프란시스코호로 항해 중이었다. 매단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어? 갱신됐네? 잠깐만. 배의 이름은 오랑매단이다. 아, 이 배의 일지에 따른 배의 이름은 오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배의 이름은 오랑매단. 그렇군요. 정수장의 지도다. 누군가 각종 군용 건물들을 지도에 표시해놨다. 이 정수장은 군사시설의 위장이었다. 승조원들에게 배를 정박하고 수색구조를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지침들. 승무원 중 한 명이 갑판 아래로 뛰어내렸다. 봤죠? 머리, 배에 머리 부딪힌 거. 배에서 무선 연락이 작동한 시간들을 기입해놓은 무전병의 기록이다. 배의 무선 연락은 중단되었다.
행신. 그 구조기는 격추되던 당시 구명정을 투하하기 위해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다. B-2군은 오락매단 호에 의해 격추당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배에 있는 애들을 구하려고 왔던 구조선을 얘네가 쐈다는 거야. 배에 있던 사수들은 해상 항공 구조기를 공격했다. 여기 대놓고 써있네. 왜 그랬을까? 자기들을 구하러 오는 애들을? Ship was blown off course, cloud cover was bad. They couldn't establish a position. 환각 때문에 적이라고 착각했다. 충분히 일리 있어요. 아까 할머니도 환각이었잖아. 자, 안 둘러본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100% 문이 잠겨 있을 테지만 호크씨. 호크씨 모르니까. 안 열리죠? 다 확인했고 확인했고 곳곳에 사람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시체예요? 아니요, 동료들이요. 그냥 앉아있는 시체는 진짜 시체고 여기 서있는 애들은 동료고 이건 시체고 이거 공간이 가지? 이렇게 손이 젖었어. 조난신호 방송 무선연결 간헐적 발생 모르스 부호 구조 요청시도 생존 다수 사망. Sounds pretty desperate. 난 죽는다. 저 글을 쓰면서 얼마나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라디오다. No freaking way. This thing actually still works? 그러니까 말도 안 돼. Science hasn't changed much in 70 years. As long as there's power, I'll give it a whirl. 그거 전력이 어떻게? 아, it's working. 심지어 작동이네. It's a number station. Military bandwidth. Let's ask them for help. Hey! Hey! Is anyone out there hearing this? Hello? 일행들은 라디오를 발견해 군기지와 교신했다. 이게 루트야? 발견을 못할 수도 있어? We got him. 유익함. 비상사태야. 우리 좌표는. If you can hear us, we're on a ship, an old freighter. Our coordinates are approximately 12 degrees 30 minutes south. 우와, 좌표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151 degrees 20 minutes west. Please get here now. We need help. We're on this like old freighter. We think the name of it is the Iran Medan. 일행은 자신들의 좌표를 제공하며 배의 이름이 오락매단인 것을 알렸다. Hello, hello. Is anyone out there? Please come in. Bing. 갑자기 전력이 여기서 나간다고? Yo, guys, check it out.
I don't think I'm gonna make it down there in my shape. I'll go, obviously. I can do this. I should be the one to go. Hey, little bro. What's up? I'm thinking you might deserve a promotion. How's medium bro sound?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stepped up to the plate. Put yourself right in the line of fire. You're kind of mixing metaphors there. Not if the pitcher's a machine gun. I'm impressed. Seriously. 지금 칭찬하는 거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So what do you think? 네가 할 수 있겠다면 야. Hey, if you're sure you're up for it, I believe you got it, bro. I'm coming too. Hey, what? Julia, no. You're not my bodyguard. I can take care of myself. Whoa, whoa. If Julia says she can handle it, she can handle it. Case closed. Okay, Julia. It's you and I. 굳이? 브래드와 줄리아는 통신실에 있는 구멍으로 내려갔다. 근데 망했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리고 애들 아무도 붙잡아주려고 안 해.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그냥 구경하고 있어. 바로 옆에 있는데. 개침착하죠? We're fine. We're okay. What are we gonna do? We're gonna have to find the generator. If we can get it started, we can power up the radio. Okay. We'll wait here by the radio. Here. 쓰레기 던지듯이 휘카오 던져버리네. 그걸 또 그걸 받는 쟨 뭐야? Hey. 피지컬 쩔어. 좋아. 바로 옆에 길이 있어. 근데 그 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말 놀라워. 들어가. 어, 여기 거기잖아. 영창. 맨 초반에 2차 세계 대전 때 금고가 열려 있어. 의무장교 보고서. 피터우드 병장이 관찰 및 기록한 과학자 X, 월터 비숍 준위장 및 톰 팔머 준위장 간의 회. X에게 우리 측 인원과의 만남에 응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가 상호 교류, 동일한 목표를 지향함. 서방사회는 보호되어야 하며. 미합 중국이 전쟁에서 화학 및 생물학을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는 특정 기관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비밀 발견. 미군이 만주의 금이라는 아우명을 사용하여 전장의 화학물질을 살포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는 과학자 X로 알려진 인물의 주장을 담은 고백록이다. 오, 이건 꽤 중요하네. 이 화학물질은 격렬한 편집증성 환각작용을 일으켰다. 아, 얘가 환각의 주 원인이었네. 초반에 그 박스에 있는 금 같은 거에 스파크가 튀어서 가스가 나오고 환각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였다고 말했었어요? 똑똑한걸. 그 화학물질들은 만주의 금 연구를 통해 무기화된 환각제였다. 승조원들은 환각으로 인해 B-29를 공격했다. 그랬군. 이게 다 금 때문이었어. B-29는 배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정박 당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군요. 야, 그래도 너무 허무맹랑하진 않네. 귀신이 대놓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종이는 뭔데 이렇게 깨끗해? Some sort of altercation. 10 days on the brig. Wow. Must have really blown his lid to get that kind of time. 영창 10일? 응? 여긴 처음 와보는데? 이런 각도가 있었어? 조용히 어 나도 들어갈래 했다가 바로 부딪혀서 어 좀 미안 이러고 다시 나오네. 읽었던 거. Huh. Guess there was a guy named Joe in sick bay. I wish I could actually, you know, enjoy this.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Well, in any other circumstance, you know, this place would be the coolest place to explore, like ever. I'm gonna say no, not at all. Says the girl who couldn't wait to dive a wreck. Shut up. 환자명 존 패더슨, 계급 일병, 저하고 경미한 신경증, 본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아니면 직무 수행 중 발생. 면밀하게 감시하여 일주일 내 재검을 시행할 것.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 본인은 오늘 의무실을 찾은 패터슨 이병을 진료하였음. 해당 진료 중 이번 주 초 경계 근무 중 동일인에게서 나타난 공황장애의 징후와 일치하는 중증의 스트레스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음. 그러니까 얘네는 금 때문인 줄도 모르고 계속 이런 환각작용이 조금씩 징조가 보이고 있었는데 그거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다 죽은 거네. 불쌍하다. Oh, Jesus. ...화학병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편집증이나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파국이 이 방 안에도 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환각으로 귀신 보고 그러잖아.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네요. Here, come check this out. Look, down there. Looks like the engine room. Good place to find a generator, right? The ladder's broken off here. I think I can just... Wait! Are you okay? 와, 발 아프겠다. Yeah, all good. Just come down. 어떻게 내려가? 우와. 내려온 건 좋은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아이씨, 깜짝이야. 개 뜬금없이 나오네. Didn't you see it? Hello? Okay, so I'm seeing things, but you're not. Okay, so follow my thinking here. We know this ship was carrying the Manchurian gold, but that was really some sort of hallucinogenic bioweapon developed in China during World War II. And we know that it was super unstable and leaked all over the ship. So maybe it's still here? Maybe it hasn't dispersed after 70 years and it's having the same effect on us, you know? Yeah, 개똑똑해. All this crazy shit we're seeing, none of it's real. The crew was hallucinating. 우리의 추리를 정확하게 얘가 다 얘기해 줬어. And the officers thought it was just a bunch of jumpy GIs trying to get out of guard duty. This isn't a ghost ship, it's a floating bioweapon. This could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plane wreck we dived. Okay, so the plane was a search and rescue. It came out here because the people on this ship sent a distress signal, we know that. But I guess at that point, the fog had done its damage. And for whatever reason, they shot the plane down.
I mean, who knows what the hell they were thinking or thought they saw? Oh, God. All right, let's get going. 뭐 구조선을 하나의 다가오는 인형 같은 걸로 봤을지도. 와, 괴물이다. 쏘자. 탕탕탕탕. 탕탕탕 탕수육. 탕수육 먹고 싶다. 아무 말 대잔치. 엔진 제작소. 왜 아무것도 없어? 목표가 뭐야? 발전기를 찾아보자.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가 진행루트인 것 같고요. 제가 안 가본 곳이 한 군데 있어서 거기를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찝찝하거든. 여러분들도 찝찝하죠? 핫조는 뭐야? 저기 끝에요! 여기! 뭔가 이상하잖아? 어 카메라도 바뀌어서 보여주네. 어! 뭐가 있어 다행히도! 정말 다행이다. 이것이 무엇이요? 엔진룸 텔레그램 로그네요. 텔레그래프 엔진룸 그냥 관리 기록. 기관실 교신일지. 기관실의 이상 유무를 상번 이전 수행된 장비 및 시설 점검을 확인함. 발견된 오류 없음. 기관장으로부터 개별 지침 하달된 불필요 조명 및 기관의 기관실 전력 차단 실시. Look at this. She was actually anchored. 천해로 진입하여 정박하라는 명령 수신. 비밀. 우리 비밀 되게 많이 찾았다. 배는 물에 빠진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멈췄었다. 좋아. 다 봤어요. 기분이 좋죠, 이제? 근데 아무것도 없나? Look at this! The rebreather! Ooh. The fishermen must have brought it over from the Duke of Milan. You think it still works? Looks like it's got a little juice left. Maybe a couple of minutes. Should we bring it with us? I mean, it's heavy. It's just gonna slow us down. Hey, 다 가져가자! Crazy? 브래드와 줄리아는 수중 호흡기를 발견하여 가져가기로 했다. The ship is submerged. Could be a lifesaver. 그래, 아무리 무거워도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조건 챙겨야지. 내가 드는 것도 아닌데. 어, 배 조정 장치다. 조금만 있어. 지금 환각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야. 이상해, 이상해 지금.
어? 저 망치! 조심해야 돼. 미래. 우리 미래로 봤잖아, 망치. 솔직히 이거 눈치 못 채는 건 오바 아니냐?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환각 보고 있으니까. 이 가스가 너무 많은데? 문제 되는 거 아니야? Why would they do this? 환각을 받겠지. We have to be very careful. He's crazy as a shit house rat. Wait. I think we should try to avoid that. Yeah. Yeah. 잠깐만 안 챙겼는데? 조사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근데 배 저거 조종 장치 저거 안 챙겼는데? 무거워 무거워. 배 조종 장치 가지고 있다. What's the problem with sharing all that gold, eh? There must be plenty of that to go around, more than enough. And we're all in this together, right? Trying to cut me out of the deed? 차라리 금이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다 같이 사이좋게 먹고 날르면 될 거 아니야. And I'm to be left here to die. But I am the captain. I am in control. And I am the one that says who goes and who stays. Ah. He's breathing down our necks. Please tell me you have an escape plan. 다 들리겠다, 야. 움직이면 위험해요. We can't risk moving yet. Just need to watch and wait for an opening. Ah. The smug Americans have smashed their way into a foreign land. And come up short. The generators are on. The gold is mine. And now I'm the one who gets to smash. Me! With my big fucking hammer! 와, 아, 나 초집중했어. 어, 은근 어렵네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심장 벌렁벌렁거려. 처음엔 이런 미니게임 왜 있는 거야? 너무 쉽잖아. 이 생각했는데. 헷갈려. 닫는 거 도와줘! 심장 머리. Are we safe? Please tell me we're safe. Oh. Yeah, totally. I mean, these doors were meant to withstand all sorts of stuff. 뭐야? Okay. 아, 주니어다. None of you move. None of you go all changing on me now. 변하지 말래. 얘도 계속 환각 증세에 시달렸었나 봐. Slow. Real slow. Oh. Okay. All right. Not changing. None of that. Raise your hands up. Slow. No, no. Not like that. I said no changing. Please. We've got no problem with you. 안 변해. We just want to get out of here. Please. I'm sorry, but if you're breathing, then you don't got much of a choice in the matter. You don't got a say. Ah, not again. Ah, 환각. It's all gone changing on me. What? What's changing? Stay away.
Stay back from the mist. What? 자칫 잘못하면. Don't breathe it. 어 뒤에 봤어 방금? Hey죠. 왜 안개를 들이마시면 안 돼요? 아니 둘 다 너무 멍청한 질문이라 질문하기가 싫은데. 무슨 안개? Dude, what mist? You must have seen it. It's everywhere. Yellow, creeping everywhere. It's inside now. Inside with us now. Please just calm down. Stop. Stop. It's in one of us, isn't it? I haven't breathed any weird mist. Please, I promise. Yeah, you breathed in the mist. It's happening. I can feel it. Okay, alright, look. There was, you know, something back there. Maybe a mist or a fog, maybe? I knew it. I told you. Did you breathe it in? 우린 숨을 참고 있었어요. No, look. We held our breath. We did not breathe any of that stuff. Oh, really? I know you're all fancy divers, but you expect me to buy that? We've been down here for hours. You've been holding your breath this whole time. You're holding your breath right now. Wait. We have a rebreather from our boat. What? We've been using it to get the mist out of us. You know, we could use it on you too, okay? No. You keep that thing away from me. Oh, God. It's in me. I got the mist in me, don't I? 어? 얘가 자살하는구나. 자살하는 장면. I can feel it swirling around in there. It's changing me. On the inside. Chong 잡으려다가 본인이 당할 것 같은데. 그냥 주위를 돌려보자. No. I can't see it. You're all right, man. There's no mist. Stop. 방향갱신. 그들은 자신의 몸 안에 안개가 있다고 하는 주니어를 설득시켰다. Stop lying. You can all see it in me, can't you? You're just lying. The mist is inside. 자살 안 했어. 어? 어? Hey man, come on. Just put the 아, 죽었네. 주니어는 이후 스스로에게 총을 쐈다. 아, 이거 안 좋은 미래 같은데. 못 막았어. 그 와중에 총 챙기는 거 봐. 강한 남자. 뿌뿌뿡. 다시 총벌이네. 왜 주신 거야? 아, 총알이 없었나? 둔기로라도 쓰지. 꽤 무거운데 저거. 'Wait by the radio. Why? I'm gonna check the next level. There might be some more gear down there we can use. I'm not going far. Just wait by the radio. I'm gonna hang back here as well. 너도 내려가게? 넌 비명 안 지를 거냐? 잘 내려가네. 뭔 또 맨날 침착이야. 플리즈, come here. Stay by the radio. We need someone to keep listening. Aye, Cap.
I saw the big guy. He had the distributor cap. Gotta go after him. 뒤에 쟨 왜 아까부터 계속 나와? 쟨 환각의 일부가 아닌 것 같은데?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저거 초반에 나왔던 총 든 이상한 할아버지 같은 병사 있잖아. 막 아 이러고 달려갔던 그 사람이랑 행동을 똑같이 하네요. 어 깜짝이야. Oh no, what's that? Does it matter? We need that distributor cap. Here. He had to have come this way. 가스 안 좋을 것 같은데. Look at that shit. There he is.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끊어졌어. 당연히 뭔가 있겠지. 그 망치든 아저씨 바보야? 망치도 버리고 튀었네. 그러면서 그 덮개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망치를 버렸는데 덮개를 가지고 있다고? 심장 발작? 죽었다. I'm not gonna make this jump, Alex. I'll have to find another way around. 이거 오래 마시면 죽는구나, 얘 그냥. 약간 충격이네요. 나는 그냥 겁에만 질리다가 자신들끼리 서로 목숨을 잃게 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많이 마시면 죽어버리네. 아니면은 환각으로 봤던 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나? 쇼크사? 우리 측의 움직임은 파악되어 있으며 정수장 인근에서 제군들의 움직임을 제약할 것이므로 존스 병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제군들의 1차 목표는 분명하나 목표 지점 도달로 시행할 2차 목표는 존스 병장과 분대원들의 그 소재를 파악하고 그 후 그들을 성환하는 것이다. 항시 본인의 안전에 주의하며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울이며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군들의 뒤에는 항상 조국이 있음을 기억하게. 1급 비밀 담당자. 군 정보부는 존스 병장과 다섯 분대원이 정수장에서의 정찰 임무를 수행 중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입수했다. 현장 인력들은 교신에 실패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존스 병장의 분대가 피랍되었는지 그리고 생존 중인지 불투명하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분대의 위치는 정수장 인근이었으며 이후 교신이 끊겼다. 해당 정수장의 경계는 상엄하다. 당연하지만 우리 측의 움직임은 파악되어 있으며 어쩌고저쩌고. 쥐는 또 왜 이렇게 커?
얻자마자 저렇게 쥐들이 뜯어먹는다. Look at that. Sometimes you just get lucky. 얘를 왜 집어? 던진 거야 방금? 오! 오, 빠른 반사신경? 안 꺼져? 방향갱신. 알렉스는 쥐떼의 공격을 받았지만 배전기 덮개를 되찾았다. 굿! 뭐야 이거? 너무 많은데? 환각인가? 어? 위험한데? 환각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아니 덮개는 안 챙겨요? 어 예쁘죠. 환각으로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 이거 얘네 그거잖아.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미친. 얘네 그 관에 있었던 그 시체들이잖아. 일단 얘. 어차피 배를 뚫은 건 환각일 게 틀림없어. 찔러. 눈앞에 있던 환각이 사람이었을까? 그냥 환각일까? 너무 불안한데? 근데 쥐를 없애려고 배를 찔렀으면 나 백방 죽었다? 과연 뭐였을까? 다시 보면.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아, 가만히 있는다는 선택지도 있었는데 내가 그걸 깜빡했어. 아, 아, 나 진짜 실수했다. 아. 초반에 환각일 줄 알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죽었잖아. 군인 병사가. 엄청 초반에. 하, 그 장면 보고 살짝 쫄았어요.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어가지고. 실수했구만. 탈출하는 건가, 이제? 진짜 죄책감으로 어떻게 살아. 와, 나 같았으면 정신병동 입원이다, 진짜. Okay. Guess it's time to see if it's working. 살 수 있었는데 진짜 맨 마지막에 죽였네 내가. 아! 마지막에 이러고 그냥 끝이야? 진짜 남는 거 없다. 이러고 그냥 엔딩 나오면은 너무 허무해가지고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He wanted the gold. That's all this was about. Venturian gold. Well, that turned out to be quite a bit different than we expected. You know, I just keep going over it and over it. And it doesn't make any sense, you know. Just... And I know what I saw. I just... don't believe in... whatever it was that I saw. I saw Alex. It wasn't Alex. It was... someone else. But they looked just like Alex. And he was sneering at me.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약간 Until Dawn 엔딩 크레딧 올라오면서 인터뷰했던 그거랑 비슷하네. 뭐야? 이걸 왜 다시 보여줘? 네가 죽였어 라고 지금 나한테 말해주고 끝난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남는 거 없다, 게임이. 내가 진 엔딩 못 봐서 그래요? 뒤에 어떤 할아버지 같은 실루엣 계속 나왔는데 그것도 아, 뭐 정체 안 나오고. Impressive. Almost everyone survived. Almost. It's all about decisions, isn't it? Decisions made in a hurry, in a panic, made with the heart instead of the head, or vice versa. Sometimes those decisions take a long time to have repercussions. But there are repercussions. There are always repercussions. 'Til we meet again. Maybe in Little Hope, maybe somewhere else. But be certain, we will meet again. 네 착각이야. 나 절대 안 할 거거든. Inevitable. 응, 개소리. 근데 이게 이 1부작이고 2부작, 3부작 뭐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안 살 거예요. 이거 이후에 후속작 다 개선해서 나왔다는 그런 소리 들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살 거고요. 평가가 낮으면 낮은 이유가 있고. 그러네, 얘 혼자 남았었네? 넌 뭐냐? 방향 갱신. 일행이 배에서 탈출한 뒤 군병력이 오랑메다노를 발견했다. 라디오로 불렀지, 참. 우린 다 탈출했는데 그 이후에 군인이 왔어? 우리가 덮개를 못 찾았으면 헬기 타고 갔으려나? 아니면 군인들이 우리 죽이려고 했으려나? So out of nowhere, this thing just sent out an SOS. Guess we got a real live ghost ship here. Huh? 관찰까지 왔네. Whoa. What the hell is this? I just saw someone. 아니 장면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 남는 게 없어. 뭐야 이건 또. Okay, very good. 아 뒷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같은 시리즈로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다루는 거네. 그렇죠?
이건 그나마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오, 야, 사일런트 힐 따라했네. 릴 홉. 완전 다른 시리즈로 찾아오는 거구나. 차라리 이게 날 것 같다, 한다면.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약속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2회차는 절대 안 할 거고요. 좀 많이 계속 불평불만을 해서 많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맨 오브 배단. 아, 난 진짜 이 게임 조금만 더 건드리면 진짜 훨씬 괜찮은 게임으로 만들 자신이 있거든? 너무 답답해! 2회차 하고 싶지 않아. 자, 맨 오브 매단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